자, 돈정남 프로젝트 8주차 지나서 이번 주가 드디어 9주차가 됐는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반등 상승 랠리가 시작된 것 같은데, 이젠 슬슬 숏을 팔고 올라가는 거에 걸어야 될것 같은데, 왜 얘네들이 사라 팔아라에 계속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계속 가만히 있으라 그래가지고, 아,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맞았죠. 계속 오르고 있죠, 지금 주식시장이. 주식시장 올라서 좋은데, 좋긴 좋은데, 아, 쟤네들이 이거 상승장이 안 올라타서 저는 지금 그거는 거의 다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그 전문가들이 사라고 했던 거가 다 마이너스로 빠져버렸어요. 그게 막 십몇 퍼센트 났을 때. 지금이 좀씩 팔기 잘했죠. 그러니까 그냥 요즘에 든 생각은 주식은 조금 플러스 되면 파는 게 맞는 것 같아. 옛날에 존니 아저씨 말대로 막 계속 버티는 게 답이냐 이랬는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그냥 어느 정도 오르면 파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것도 20% 아닌가? 10몇14% 같은 건가요? 10% 빠졌고, 그죠? 많이 못 팔았어요. 500불 팔았네. 얘도 똔똔 됐네요, 그죠? 빅스도 마이너스로. 이게 30%까지 올라갔던 건데, 그죠? 마이너스로 내려왔고. 아, 그 다음에 QQQ 숏 치던 거 3배짜리는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득 났을 때 그냥 팔아버렸어요. 아무튼, 그래서 전문가가 과연 맞는 건가? 아, 부동산 숏은 아직 플러스 10%. 그거 말고선 대부분의 주식들이 정방향으로 가는 것들은 많이 올라줬죠. 인텔이 좀 올라줬고요. 그죠? 인텔이 10%. 오, 인텔이 웬일로. 근데 하도 옛날에 사놔가지고 다 마이너스입니다. 인텔 올라갔고, 그 다음에 AMD도 좀 올라가고, 애플이 그냥, 애플이 망할 줄 알고 꽤 많이 있었는데 괜히 많이 팔았죠. LAC가 좀 많이 빠졌고, 그죠? 25불이니까 잘 유지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반도체 주식들. 아,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나? 그 반도체 장비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빠지면 더 사라고. 지금 그 반도체 장비 관련한 주문이 장난이 아니랍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뭐램 리서치 뭐 이런 데 있는데, 제가 반도체 장비 하고 있는 데는 딴데또 있죠. 아, 뭐 보여드릴 필요 없고. 아무튼 제가 반도체 갖고 있는 거 뭐예요? 그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 갖고 있죠. 그죠? ASML 갖고 있죠. ASML은, 아, 이게 유럽에 뭔일 날까 봐 많이 못 사겠어. 그래서 다 팔고 한 주만 남겼고요. ASML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KLAC 텐코 있고요. 그다음에, 아, 반도체 장비가 램 리서치가 있는데, 램 리서치가 어디 갔지? 램 리서치. 네, 이렇게 4개 있고, 그 다음에 온 세미컨덕터가 있고요. 근데 온 세미는 자동차 회사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온 세미의 전망도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반도체를 디자인하는 2개의 업체, 시놉시스랑 케이던스 2개가 있으니까, 그거는 많이 내려가면, 이번에 또쭉 빠지면은, 반도체가 확 빠졌다가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빠지면은 또 사시고 또 사시고 하셔서 버티면, 반도체가 설마 망하겠습니까? 그죠? 그가 반도체 장비주를 산다고 한다. 수주 10년치입니다, 인민섭님. 아, 그렇구나. 근데 진짜로 반도체 장비가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업계 분들이 얘기해요.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모르겠는데, 저보러 오더라고. 팔지 마, 미생. 팔지 마. 그러더라고. 반도체 장비주 파는 거 아니야, 지금 막 그러더라고. 아무튼간, 래피드리님, 저희 회사 망해요. 어디 회사 계실래요? 아, 맞아요. 대만 공격할까봐, 어디죠? 그 TSMC는 제가 못 사겠어요. TSMC랑 삼성 좀, 아, 그냥 차라리 미국에 있는 회사 살래요. 아, 수주 많이 했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역시 주식과 수주와 이런 것들은 상관관계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전 주식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소식은 들었습니다. 수주가 어마어마하답니다, 지금. 아무튼가, 업데이트를 드려야 될것 같아서. 전문가가 틀린 건 아닌가? 이번 주에 어떤 지령이 떨어질지. 이번 주 지령 올라오면 바로 10월 31일 날이 되겠네요. 지령 올라오면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가, 와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빠이빠이.